네, 우리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종종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음장 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돈으로 권력으로도 되지 않던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고 포악한 말 한마디가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수많은 사람을 도탄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도 너무나 어리석고 포악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극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2주 전이죠. 예, 마태복음 12장 전반부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리고 말도 하지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치유는 선지자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지금 우리 앞에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시기 시작하신 것인가? 누구 아는 사람 없어?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있으면 뭐라도 말을 해주시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요? 그렇게 모두들 기대와 흥분으로 술렁이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성경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 사람들의 흥분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저 사람요? 메시아예요? 저 사람 귀신에 들린 것 아니요? 귀신 중에서도 왕 귀신 바알세불이 집혀서 저렇게 악귀들을 쫓아내는 것 아니요?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향하던 그 사람들의 그 관심이, 그 시선이 한순간에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갈망하던 그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을 한 방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짓을 하는데 그들은 많은 시간이나 노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가 악하게 쓰일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사건에서 똑똑히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 자녀들을 오랫동안 생이별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하찮은 일로 짓밟고 성도를 실족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레 같은 인간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새치현은 합니다. 감히 겁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굶겨 죽이냐, 목말라 죽게 하냐, 게다가 저 가난인들의 칼에 죽게 만들 작정이 아니냐, 이제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등등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아주 악한 신으로 매도하는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노니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겁없이 말하고 비난할 수 있는 인간의 혀라면 사람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는 얼마나 더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짐짓 저지릅니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자들은 사람의 어디를 어떻게 찔러야 한 칼에 죽는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조직폭력배들이 그런 걸 연구하고 가르치고 연습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 한마디면 저 사람을 한 방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말해야 가장 치명상을 입을까? 계속 연구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말로 누군가를 공격해야겠다고, 그 사람을 아주 그냥 따끔하게 그냥 혼내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집에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표정까지 그냥. 그래서 그 상대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 준비해온 그 비수와 같은 그 한마디를 꺼내서 푹 찌르는 것입니다. 찌르기만 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바퀴 돌려버립니다. 사람들이 다 널 싫어하는데 너만 모르지? 하나님도 널 싫어하셔. 참 불행하게도 그분은 직분자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칼을 들지 않았을 뿐 사실은 말의 칼로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동건 씨가 유명한 말을 했죠. 고마해라 말묻다 아이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 이 바보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로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고 괴롭힌 사람은 살인죄와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는 우리 말에 이런 살인적 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처럼 우리 말의 독기가 많은 사람을 크게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영영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이런 말에 크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이렇게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무서운 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의 독설로 시작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는 37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씀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않습니까? 귤이 나면 귤나무이고 사과가 나면 사과나무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과도 종류가 많죠. 그 사과나무의 잎과 가지만 보면 뭐 다 똑같은 사과나무 같지만 홍옥인지 부사인지 아우리인지는 그 달린 열매를 보아야 압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열매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지금 그들이 하는 그 악한 말로 그들이 독사의 자식들, 즉 옛 뱀,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열매입니다. 즉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인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말은 좀 거칠지만 참 착해요. 그럴까요? 그 사람은 실제로 거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말은 좀 삐딱하지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럴까요? 그 사람은 실제로 삐딱한 사람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가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 집사님은 늘 주식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은 참 좋은 분이세요. 천만에요. 그분은 아주 세상적인 분입니다. 믿음은 그저 지식일 뿐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따로 가지 않듯이 사람과 말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로 하는 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말이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말, 남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말, 더러운 말, 누군가를 탓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사람들을 힘빠지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내가 하는 말 중에 옳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스타 강사인 김창옥 씨가 어떤 분의 흉내를 내시더라고요. 난 틀린 말은 안 해. 한 번 아닌 건 아닌 거야. 내 성격 알아 몰라. 방울뱀 소리를 내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말은 맞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내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말은 내 마음에 쌓은 것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34절 하반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십니다.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돌아다니셨는지 헌신예배 사회를 보시다가 찬송가 102장을 부르시겠습니다를 찬송가 102동을 부르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뭐 잘못한 것은 아닌데 본인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늘 머리에 생각하는 그것이 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있냐가 내 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하지 말래도 감사의 말이 나와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격려와 위로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대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불평을 말합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입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척 하려고 해도 세상의 것이 나옵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해도 악과 독이 문득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나오고 감사와 격려와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좋은 음악, 찬양으로 채우고 좋은 생각, 좋은 사람들로 채워야 하죠. 요즘 우리 내면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죠. 또 인터넷이나 TV 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온갖 잡다한 정보들, 아무짝에 쓸데없는 뉴스들, 영상들, 허망한 이야기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로운 찬양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이야기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뭐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도 나의 내면을 채우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말,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을 나누는 사람들을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나쁜 이야기들을 하면 왠지 우리의 귀가 쫄깃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의를, 평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선한 것들을 내 안에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 저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가득하구나 라고 표현될 만큼 선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거스르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지 모릅니다. 뭐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실수를 많이 해요. 어떤 박물관에 그 큰 농어 한 마리를 박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네.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입으로 자기 운명을 재촉합니다.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기도하고 또 말하기 전에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가끔 사람들을 실족시킬 때가 많더라고요. 저의 의도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간혹 얘기를 해 주실 때 제가 너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 이 설교가 이 예화가 갑자기 떠올라서 하잖아요. 어김없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남을 살리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특새 때나 말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상대편이,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대학생일 때 제가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의 중요한 리더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후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후배는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그게 썩 환영받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늘 산만했어요. 무슨 책이든지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요. 그냥 무슨 책이든지 빙글빙글 돌리는데 재주도 좋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좀 자기 고집이 많은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하고 싶었고 우리 선교단체는 오지 않았으면 했는데 어느 날 어떻게 알고 우리 선교단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 김유엔 선배랑 같은 교회 다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에 그 사람들이 다들 그 친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같은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정신인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무개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괜찮은 후배야. 신앙이 정말 좋고 열심도 있고 앞으로 잘 키우면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라고 책임지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 뒤로 이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아침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중에는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고신대 지부 대표를 했습니다. 저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했죠. 여러분, 말이 사람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당신이 최고야, 제일 예뻐 라고 하라는 거예요. 좀 떨떠름한 표정이신데 그러면 정말 예뻐집니다. 아멘. 네.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제일 멋져, 존경해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멋진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순장에게 우리 순장님이 최고야, 순장님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해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분이 더 훌륭한 순장님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성도입니다. 예.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선한 말의 두 번째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말을 할 때 우리 몸의 대뇌와 자율신경이 함께 작용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자율신경에는 자타의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은 최고입니다,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면 자율신경은 나에게도 똑같이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을 그냥 한 칼에 찌르는 사람은 자신도 그 칼에, 그 말의 칼에 찔린다는 것이죠. 어쩐지 그 미운 사람을 내가 한마디 말을 해서 공격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도 멍이 드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아요. 어쩐지 남을 칭찬하고도 내가 기분 좋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칭찬할 때 나도 복을 받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 36절 37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즉 허투루 한 이야기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올려져 쌓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말로, 남을 살리는 말로, 축복의 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가정, 정말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혀가 남을 살리고 구원하고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소중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를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를 온전히 세우며 그를 사랑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함께 복을 받고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입술의 말과 시편 19편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한 번 더 노래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주님 눈에 축복.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한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기 원하네. 원하네. 아멘.